18쪽 과세 대상. 자, 첫 번째 취득세를 낼 때는 과세 요건 중 과세 대상이죠.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목적물이죠. 물건 똑같은 용어가 뭐라 그랬어요? 과세 주체가 아니라 물건을 객체 항상 과세 대상은 열거된 거. 열거주의예요. 법에서 열거주의입니다. 열거된 거를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꼭대기에 열거된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세금은 뭐다? 꼭대기 등기등록 허가 여부 관계없이 유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에게 과세된다.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 열거된 거. 그럼 열거된 거는 소유권 취득 몇 개가 있을까요? 13개. 13개, 13개. 그 박스가 별 하나 딱 붙여 있죠? 13개. 자,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세법 용어예요. 그럼 토지는 20 8개 지목을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중요한 그런 토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박스가 부동산에 준자가 들어가요. 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몇 가지다? 다섯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리고 뭐다? 등기된 나무, 임목, 준 부동산. 그 다음 준자가 나와요. 시험장에 가면. 그 다음 각종 권리. 각종 권리도 대상입니다. 몇 개가 있다? 7개. 광업권, 어업권.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 5개가 있네요. 토탈 13개라고요. 저당권 이런 거 없죠? 전세권 이런 거 없어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1번 밑에는 이제 해설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은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 및 건축물. 그래서 이 토지는 무슨 토지를 얘기한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공관법에 따라. 1번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토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등기할 때만 토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은 뭐다? 몇개 지목으로 돼 있다? 28개 지목. 전답, 과수원 등등등부터 잡종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지적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죠? 지적법에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내는 거다?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1번이 뭐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밑줄 그어 있죠? 지붕과 두꺼운 거,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사회에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 학원 건물도 건축법상 건물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떨어졌다 이거지. 이렇게 숫자가 많을 때는 항상 1순위는 맨 처음 거. 1번만 별 표시되어 있네요. 레저 시설을 취득하면 대상입니다. 즐기는 거 3개. 스케이트장, 수영장, 독립됐잖아요. 골프 연습장. 그럼 골프 연습장은 다 과세하는 게 아니죠? 25석 이상만. 즐기는 거. 자,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면 70페이지. 이번에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딸린 시설물. 열거된 거다 과세합니다. 딸린 시설물. 항상 1번, 승강기.
박스에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학원 올라올 때뭐 타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뭐 생각하면서 타고 올라오나요? 옛날에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생각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생각 좀 하면서 살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승질나는 게 뭐다? 고집센 거야. 알아들었지? 그리고 왕년의 것만 얘기해. 내가 왕년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정도. 부착된 금고. 은행 가면은 부착된 금고가 있죠. 도난방지를 위해서 이거 수십억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 갈 때는 항상 뭐를 쳐다봐야 돼? 부착된 금고. 쳐다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돼? 옛날에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그래서 부착된 금고를 쳐다볼 때는 한 번만 쳐다봐야 돼요. 계속 쳐다보면 CCTV가 돌아가고 있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차량이 두꺼운 글씨만 알면 돼. 원동기 엔진. 원동기 엔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량은 자동차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차량도 있고 피견인 차, 끌려가는 차죠? 궤도가 뭐다? 기차. 원동기 붙으면 다 차량이에요. 법조문이. 그래서 차량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다음 기계장비. B자가 기계장비야, B. 기계장비는 주로 중장비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로 중장비, 건설공사용. 그 다음 부두나 공항에 가면 화물화용용. 그 다음 광산에는 광업용 기구가 있죠? 주로 중장비다. 이런 게 기계장비다. 치 하면 틀려요. 그래서 시커먼스. 막 지게차라든가, 굴삭기라든가, 불조라든가, 기중기라든가, 이런 거다 취득세 낸다고요.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면 뭐 보여? 대표적으로 뭐큰거 있잖아, 높은 거. 이거 타워 트레인. 딱 그거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4번은 선박. 선박. 자, 선박은 뭐다?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가 선박이에요. 엔진으로 가면 기선. 범선은 돛단배. 바람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 부선은 작은 배들. 즉 낚싯배 이런 거. 그래서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세법에서는 뭐라 하냐? 선박. 자, 그다음 오른쪽 항공기. 항공기는 포인트가 뭐다? 무인이 아니라 유인. 사람이 타야 돼요. 탑승 조정. 그래서 항공기는 비행기만을 말한다. 틀려요. 유인 항공기면 됩니다. 비행선도 있고 활공기도 있죠? 활공기가 뭐예요? 행글라이더. 사람이 타 있잖아요. 행글라이더. 회전익 항공기가 뭐예요? 헬리콥터 이런 거. 유인. 그래서 과도한 취미 생활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죠? 배우자가 피곤해요. 과도한 취미 생활은. 그래서 과도한 취미 생활 하면 안 돼. 주말 만되면 행글라이더를 타고 가는 거야. 재수 없어서 바람에 날려서 나무에 걸쳐서 죽죠? 죽으면 다행이야. 죽지도 않아. 배우자가 웃고 있어요, 죽으면.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을 사이일수록 죽으면 웃어요. 부부관계가 애틋할수록 죽으면 슬픔에 잠겨 있겠죠, 그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죠? 말이 없어.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자, 그다음 임목. 자, 임목은 뭐다? 등기된 나무를 얘기해요.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임목, 등기된 나무. 근데 임목은 반드시 뭐다? 땅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야 돼요. 지상이, 과수목, 중목, 임목을 말한다. 지상의, 알아들었어요? 다만 묘목은 잘라버린 거죠? 가식한 나무나 원목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7번 광업권. 광업권이 뭐다?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산 너머
금이 묻히면 금광이죠? 엄청 비싸겠죠, 그죠? 이거는 무조건 캐면 잡아가요. 허가를 받고 또는 출원을 받고 캐야 됩니다. 비싼 거잖아. 광업권. 자, 넘어가죠. 그 다음 뭐가 어업권. 어업권이 뭐다?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죠? 남해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 가도리 양식장. 이거 하루 매출액이 막 수천만 원도 돼요. 그저 비싼 거라고요. 고기가 드글드글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낸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줄이면 광어. 그래서 길 가다가 횟집 옆에 광어가 누워 있으면 취해서 누워 있어. 취득세 대상이에요. 광어가. 고등어는 날아다녀. 대상이 아니에요. 광어. 뭐를 생각한다? 광어 보는 순간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다. 대부분 비싼 거니까. 광어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나가면 기억을 안 해. 자, 그 다음. 각종 뭐다? 회원권. 열거된 거 다섯 개. 이 회원권의 특징은 뭐다? 회원제입니다. 비싼 거예요. 아무나 취득할 수 없어. 회원제 상위 1%만 취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회원권? 골프 회원권. 회원제. 그럼 이해를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 11번은, 10번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회원제예요. 그 다음 앞에 종합자가 붙었죠?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주로 강남에 많이 있어요. 헬스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수영도 하고. 회원제입니다. 종합. 그 다음 12번은 승마 회원권. 회원권이죠? 전 국민의 98%는 말한번안 타보고 죽어요. 말 타봤어요, 그쵸? 어디서 타봤어요, 말? 애들 타는 거는 건 회원제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타봤어요? 뭐, 안 타보지도 않았구만. 쪼랑말은 타봐요, 쪼랑말. 그건 회원제가 아니에요. 쪼랑말도 못 타고 죽는 인간들이 허다해. 조랑말 타러 가면 누구 위주로 타? 애 위주로. 부모는 보면서 흡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말 타보고 죽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 그 다음 13번은 요트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거된 거 13개. 그래서 회원권은 종류가 5개예요. 약자가 뭐다? 골, 콘, 종속료. 스키장 없어요? 전세권 없어요? 열거된 거 13개. 골, 콘, 종속료.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대표 예제. 과세 객체, 과세 대상이죠? 답이 몇 번? 2번. 등기된 임차권은 취득세가 아니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임차권 등기된 거. 등기칠 때까지 등록면허세를 내고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열거된 게 아니죠. 소유권이 아니므로. 1번은 콘도. 3번은 골프회원권. 4번은 토지. 5번은 승마회원권.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취득의 개념과 범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취득의 정의가 뭐다? 어쩌고저쩌고.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럼 이 취득은 공부상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을 말한다고요? 사실상 취득을 말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실질과세.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등기등록하지 않더라. 이걸 뭐라 그래? 실질과세라 그래요. 실질로 따진다. 자,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취득의 구분. 이거를 꼭 이해해야 돼요. 오른쪽 박스. 박스.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박스. 취득의 구분. 자, 취득은 크게 뭘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과 등기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과 뭘로 나눈다? 간주 취득.
사실상 취득이 뭐라 그랬어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허가 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밑에는 뭐다?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이거를 간주취득,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취득.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죠. 이제 박스. 사실상 취득은 뭐와 뭘로 나눈다?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나눈다. 그럼 승계취득은 어떤 취득이에요?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취득. 그 다음 이전받아서 취득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누네.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유상승계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무상승계취득. 항상 세법은 유상을 물어보는지 무상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원시는 뭐야? 최초.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시예요. 그럼 이 최초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승계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내고 가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배운다? 세법은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를 납부 안 하면 등기 접수를 안 받아준다고요. 맞죠? 자, 그럼 유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 매매는 뭐 주고 취득하는 거야? 금전 주고,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하다. 교환. 교환을 하면은 대가가 있는 거죠? 각자가 물건이란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교환은 무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유상승계취득이라 그래요. 그 다음 현물 출자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주식. 누구 입장이다? 현물 출자는 법인 입장. 법인은 개인에게 뭐를 주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취득하 주니까 유상으로 들어가는 거요. 법인 입장이라고요. 법인. 법인. 갑이. 법인에게 토지를 출자합니다. 투자자가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 10억을 받았다. 그럼 10억에 판 걸로 봐요. 개인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법인은 토지를 등기쳐야죠?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개인은 팔아먹은 걸로 봐. 양도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쳐야죠? 취득세를 납부한다. 법인 입장이에요. 이 현물 출자는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법인 입장이라고요. 현물 출자는. 그래서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 주식이란 대가를 주니까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뭐다? 유상. 됐어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교환. 유상이에요, 유상. 자, 그 다음. 무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속.
상속받으면 무슨 취득이에요? 내 거, 사실상 취득이잖아. 상속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그 다음, 뭐가 있다? 증여. 증여도 무상이죠? 무슨 등기 신청해?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부의 무상 이전으로 보므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상은 과세하고 무상은 과세를 안 하고 틀린 지문이에요. 둘다 뭐다? 대가를 주고 취득해도 사실상 취득. 무상으로 취득해도 내 거잖아. 사실상 취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시. 자, 부동산만 알면 돼. 토지. 딱 부동산만 출제되니까 대부분. 건축물. 토지는 원시가 뭐다? 거기 나와 있죠? 공유수면 매립간척. 매립간척해서 최초로 땅이 됐죠? 원시취득. 보존등기 들어갈 때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이 있어. 건축하잖아. 최초로. 그럼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은 몇 가지가 있나요? 공법에서 배우겠죠? 건축법상 건축은 다섯 가지가 있어. 여기 보세요. 공법에서 뭐예요?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이렇게 있다고요. 다섯 개가. 그럼 원시에 들어가는 거는 신축과 재축이야. 두 가지만. 신축은 뭐다? 땅류에 처음으로 건물을 축조하는 거죠? 신축은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거니까 원시. 신축은. 자, 그 다음, 이 재축은 땅 위에 뭐가 있었어? 건물이 있었잖아. 있었죠? 근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법에서 다 배워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됐어. 멸실. 그럼 없어졌잖아. 멸실됐죠? 있었던 게 없어졌어. 그럼 건물을 다시 짓는 거야. 동일 건물로.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둘다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짓는 거죠? 원시. 나머지는 다 간주로 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출제되는 거는 뭐다? 간주취득. 적혀 있잖아. 신축, 재축만. 책이에요? 저 어디 보고 있어요? 75쪽 보고 있죠. 그건 용어 정리잖아요, 지금. 75쪽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엉뚱한 데 펴놓고 지금 방황하고 있네요? 75쪽, 76쪽은 건축의 종류 5개 용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박스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펴가지고 방황하면 안 돼요. 찬찬히 하라고요. 찬찬히. 신재축이라고 나왔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주취득입니다.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잘 봐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옛날에 취득세 낸 거야. 이쪽은 뭐다? 없는 거를 최초로 취득하고, 없는 거를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야. 이쪽은 뭐다?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취득세 다낸 거죠? 있던 거를 뭐다? 어떠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토지. 토지. 원래 있던 거야. 옛날 취득세 냈겠죠? 그럼 토지를 뭐한 거야?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해서 변경. 그럼 변경해서 뭐가 증가가 됐다는 거야?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죠? 땅값이 올라갔으므로 재산의 증가가 됐잖아. 그래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전을. 대로 만들어. 지목 변경했죠? 전, 원래 있었던 거잖아. 1억. 지목 변경해서 딱 5억이 됐어.
그럼 얼마 가치가 상승했다? 4억. 4억은 취득이 아니지만 땅값이 올라갔죠?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개수. 건물이 있어요, 지금? 건물이 있다고요? 개수한 거야. 대표적으로 개수는 뭐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야.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새 건물이 되죠? 리모델링 하면 가액이 증가다. 취득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 그런 거면 새 건물 되면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뭐 건축법상 대수선해도 되고 시설물 일종 이상을 수선하거나 설치해도 되고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자, 그다음 차량 등은 뭐라 그래요? 차량 등은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종류 변경에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 가액 증가가 됐다.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차량 기기 장비 선박.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트럭을 구입해서 트럭 취득세 냈죠? 차량. 근데 여름 되니까 얼음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맨 민자 트럭에다가 뭐를 올려? 냉동탑을 올려.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냉동탑을 올려. 그럼 이런 게 종류 변경이야. 그럼 차량 가액이 올라갔죠? 그래서 법은 취득세를 낸다. 명시돼 있어. 그러나 실무는 내야 안 내. 안 내. 공무원들이 일일이 뭐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냉동탑 끌고 가는 차를 세워서 등록증을 보여달라.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법은 명시돼 있어. 내라고. 단 실무에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정부가.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과점주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지금부터. 과점주주가 뭐를 취득했어? 주식. 주주가 뭐예요? 회사의 주인이죠? 회사의 주인인데 과점주주가 된 거야. 독점이 아니라 과점. 독점은 1인이 그 회사를 지배해. 과점은 친인척과 짜고 두 명, 세 명이 점유한 거를 과점이라 그래.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잖아. 그럼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취득세 안 내잖아. 그러나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넘어갈 때50% 초과 어떤 주식을 취득해야 돼? 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과점주주의 정의.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딱 50%는 안 돼요. 50% 초과. 초과 취득자를 과점주주라 그럽니다. 비비 코수 주식이나 주로 비상장 주식을 얘기하죠. 이런 주식들은 주로 친인척 간에 일어나 과도 점유를 할수 있어요. 우리 코스피는 50% 점유 못 한다고요. 법상 빗자가 붙어야 돼요. 주로 중소기업 주식이에요. 그럼 봐봐. 이제 갑돌이가 50% 취득했어. 과점주주다 아니다? 딱 50은 아니에요. 50에다가 한 장만이라도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돼. 초과. 그래서 옆에 배우자가 이 회사에 투자했어. 배우자가 0.1%. 그럼 주주가 두 명이죠? 50% 초과됐잖아. 그럼 이때는 합쳐서 뭐가 된다?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도 된다. 독점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 과점.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 비율이 절반을 넘어갔죠?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관리, 운용, 처분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13개. 이 회사의 부동산 등 13개죠? 부동산 등을 뭐다? 지분 비율만큼. 지분 비율만큼.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취득세 계산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등을 다 합쳐 장부상 100억이야. 100억.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60%야. 그럼 절반이 넘어갔죠? 과점주주네. 그러면 100억을 다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만큼 얼마? 60억. 그래서 6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적으려 그래. 자, 적지 마세요. 자, 딱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다. 지분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가면 이 회사를 지배한다. 관리 처분 운용을 많이 했죠? 마음대로 하잖아. 주식을 취득했지만 세법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비상장 몇 프로 초과? 50% 초과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 또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요. 첫 번째, 유상. 두 번째, 무상. 세 번째, 원시. 네 번째는 무슨 취득으로 간다?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취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 취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74페이지 꼭대기 보면 유무상,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 모든 취득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잘 봐요. 이쪽은 사실상 취득, 소유권 취득이죠? 이쪽은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요? 원칙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안 하더라도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쪽은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이 아니죠.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닌데도 뭐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몇 프로만 세금을 매긴다? 2%만 걷어갑니다. 과세 표준에. 소유권이 아니니까 아닌데도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는 거요. 등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세금을 매길까요? 등록, 면허세에서 매깁니다. 소유권이 아닌 거는 등기 칠 때는 등록 면허세에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취득은 항상 시험장에 갈 때는 뭐다? 2%만 과세한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2%가 포인트예요. 2%가.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자, 칠판 봐요. 자, 마지막 시간은 뭐를 배웠어요? 자, 칠판 봐요. 자,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가? 법에 열거된 거몇 개다? 13개. 13개를 몇 개로 주는다? 세 가지로. 부동산, 토지, 건축물. 준부동산보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에다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몇 개? 7개.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회원권의 종류는 5개죠? 골콘, 종속료. 자, 그 다음 밑에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잘 들어, 이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네 가지?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 네 가지는. 회사에서 조립한다.
조립한다, 뭐 제조한다, 선박 같은 거는 건조한다, 최초의 취득이죠?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한다, 제조한다, 선박 같은 거는 건조한다, 최초의 취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차량을 만들었어요. 차량을 조립합니다. 수만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차가 되죠?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취득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이 차량을 이전받죠? 우리들이 이전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 원시는 과세 안 해요. 회사는 500만 원을 과세하면 어떻게 돼?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올라가죠. 그럼 승계 취득자가 세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켜. 그래서 500만 원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자 또는 수출하는 경우는 500만 원만큼 경쟁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항상 원시와 승계를 구분하자. 그래서 회사는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취득세 한 대당 500만 원 거두면 회사가 어려워져요.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어요. 취득세 왕창 걷어간다고요. 자,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보죠. 한 장짜리. 앞면 봐요. 자, 1, 2월 달은 목표가 이거예요. 앞뒤로 보면서 배운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세총론 1번. 취득세. 찾았어요, 왼쪽에? 본세, 지방세죠? 그 다음,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없다, XX. 그 다음, 과세권자는 힘센 자가 걷어가죠? 특광도,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앞면. 50%의 확률인데도 꼭 뒤에 거를 펴놓고 방황해요, 지금. 빨리 펴요. 지금 설명 끝나버렸잖아, 지금. 뒤에 펴갖고 방황하다가. 그 다음, 과세 대상은 몇 개다? 취득 행위죠? 13개. 13개, 13, 그럼 13개는 어디 나왔어? 뒷면에. 13개는 뒷면에 나와 있다고요. 알아들었어요? 13개는 1번 부동산, 2번 준부동산, 각종 권리, 13개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은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종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예요. 물세.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요. 물세. 물건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칠판 봐요. 왜 물세예요, 취득세는? 1월 달에 하나 취득하고, 3월 달에 하나 취득하고, 5월 달에 취득하면 물건별로 뭐다? 따로따로 매긴다. 물세. 합산하면 1년 걸려요. 원래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며칠이다? 60일. 그럼 60일 이내에 거두려면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돼? 취득. 단계 단계마다 물건 보고 따로따로 매겨 합산하면 1년 걸린다고요. 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세는 일정하게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그럼 그 다음 취득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몇 개다? 두 개.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요. 그리고 활동 단계는 취득세는 무조건 무슨 단계다? 취득 단계. 그 다음 납세 절차. 원칙이 뭐다?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는 뭘로 바뀌어? 보통 징수. 고지서 날라왔죠?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 성립 시기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오른쪽 뭐가 나왔다? 소멸시기. 자, 소멸시기는 법상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제척기간. 소멸시효.
연수를 알아요. 연수를. 자, 아래에 나왔잖아. 제척기간. 자,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대. 무신고하면 무칠래. 7년. 사기부정하면 열받죠. 10년. 나머지는 전부 5년. 똑같아요. 숫자. 무칠래. 7년. 사기부정하면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소멸. 그 다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죠. 원칙이 5년 5년. 단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거두면 돼요.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5년.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일주일이 지났네요. 자, 올해는 모두 다 건강하시고 반드시 30회 때는 공인중개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